이데일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데일리온 맹어 클럽의 맹어 황유석 전문가입니다. 자, 매주 목요일이면 이제 저랑 같이 난세의 영웅주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그 난세의 영웅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오늘은 조금 그 새로운 챕터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5강. 오늘 제목이 아마 좀 그 생소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주한야미?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러실 것 같은데, 주경야독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처음에 사회에 진출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낮에 공부하고 밤에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대학을 다니는 그런 밑에 직원이, 신입 직원이 하나 들어왔었어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그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밤에는 이제 낮에는 직장을 다녀야 되고 자기가 그 하고 싶었던 공부는 밤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딱한 사정이었는데, 저도 야간에 한번 강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또 주경야독, 우리 지금 주식으로 돈을 버는데 주경야독 못할 이유가 없죠. 그럼 뭐냐? 낮에는 뭐 해야 돼요? 한국 주식 해야죠. 낮에는 한국 주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밤에는 미국 주식 해야죠.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양쪽에서 다 돈 벌어야 되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한국 주식으로 매매해서 수익이 잘 난다 그러면 미국 주식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계좌 진짜 수익이 많이 나세요? 지금 지수는 코스피 3300 돌파했잖아요. 근데 진짜 수익이 잘 나시나요? 그러면 미국 주식 할 필요 없죠. 근데 내가 한국 주식으로도 수익이 안 난다, 그럼 미국 주식 해야죠. 그 이유는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그 낮에는 한국 주식, 밤에는 미국 주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랑 소통을 원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하단 자막에 나가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들어오시면 저랑 만나서 자유롭게 소통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는 한국 주식, 밤에는 미국 주식. 자, 이게 대안으로 제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뭐 그냥 한국 주식만 하는데 왜 미국 주식까지 알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답답한 거예요. 전 세계 주식시장이 월스트리트를 카피합니다. 미국 주식이 전 세계 주식시장 점유율의 53%를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매매되는 그 S&P 500 지수예요. S&P 500 지수에 11개 업종이 있어요. 11개 업종이 있는데 이 11개 업종 중에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업종들이 매일 서로 바뀌어요. 전 세계 주식시장 이걸 따라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카피율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 주식을 모르면 한국 주식을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가 없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현실이다라는 걸 아시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선택과 집중 얘기를 아주 중요하게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뭐 자랑이라고 할까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저 전문가는 도대체 어떤 스타일의 전문가든지 그동안 이제 난세의 영웅주 매주 목요일에 시청을 하셨던 시청자분들은 금방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이 방송을 들어오신 분들은 또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시황을 분석하고 그런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 저는 실전 투자형 전문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저는 대우증권 수익률 대회에서 3등을 했어요. 3등. 두 달 동안에 200%가 넘는 수익이 났습니다. 예. 이거는 누적 수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다른 증권 방송이나 경제 TV 보시면 종목을 쫙 추천해 놓고 그 종목의 수익률을 다 합산해 갖고 누적 수익률 200%, 1000%가 넘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진짜 실전에서 아무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아, 1억 투자하는데 또는 5천만 원 자금 갖고 그걸 어떻게 쪼개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많이 나냐 이걸 해야 되는데 종목 누적 수익률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전에서 계좌 수익을 올리는 게 그게 진짜 수익인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전문가 수익률 대회가 있었어요. 그 이런 수익률 대회가 있었습니다. 스타킹이라는 수익률 대회에서 9월 한 달 동안에 수익을 했는데 계좌 수익 20%로 제가 1등 했는데 아직 이게 깨지지 않고 있어요, 기록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지금 같은 장에서 전문가님 같으면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시청자들이 많고 저희 고객님들도 많아요. 그러면 제가 팁을 드리면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지금 한국 주식으로요. 근데 제가 깨놓고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미국 주식으로 한 달에 평균 10% 수익을 내요. 지난 6월달 이제 오늘이 7월 1일이잖아요. 7월의 첫날인데 지난 6월달 계좌 수익률이 16.3%였어요. 6월달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시작한 지 6개월 됐거든요. 근데 그동안 분석하고 공부한 지는 2년이 넘었죠. 실전 투자를 한 지가 6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주식은 아무나 투자해서 그렇게 수익이 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절대 아니죠. 그러면 저 같으면 지금 한국 주식으로 똑같이 한국 주식을 투자하면 똑같은 수익률이 나실 수 있어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면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한국 시장은 제가 볼 때 주도주가 없고 주포가 없고 지수가 올라가는데 업종이 굉장히 빨리 돌아요. 종목의 수익이 오늘 만약에 수익이 급등하는 종목을 쫓아가잖아요. 내일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리학적으로 우리 눈에 아 저 종목이 좋다 하고 들어오는 게 저는 그게 어디 조사 결과를 봤었는데 적어도 10% 이상 뜬 다음에 그 종목이 눈에 들어온대요. 그럼 만약에 우리 같은 주식시장에서 지금 10% 뜬 종목을 가서 추격 매수해서 보유하고 넘어갔다. 그 다음 날 계속 오를 수 있느냐라는 측면을 저한테 질문하시면 저는 퀘션마크예요. 자신 없다. 매매해보신 시청자님들, 투자자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희망을 드리면 그러면 당신이 투자 대회에서 1등도 아니 3등도 하고 또 전문가들 수익률 대회에서도 1등 했는데 당신 같으면 어떻게 투자하겠냐 질문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선택과 집중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매일같이 매매하면 수익 안 나요, 지금. 제 필에 꽂히는 종목이 있고 꽂히는 업종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업종이 보일 때마다 집중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을 저점에 분할 매수를 해놓고 수익이 터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익이 빵 터져서 불꽃쇼를 할 때 남들이 좋다고 할 때 저는 팔고 나와서 다음 장면을 기다릴 거예요. 매일 매매를 한다면 이런 수익이 절대 안 나요. 내 눈에 아 이게 진짜 난세의 영웅주다. 난세의 영웅이 될 만한 업종이다, 종목이다라는 게 왔을 때 그러면 그게 일주일이 걸릴지 열흘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 보통 일주일이나 뭐 보름에 한 번씩은 오는 게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매일 3% 수익, 이제 목마른 갈증에 정말 개미들이 3% 수익을 내려고 들어가서 매일 매매를 하는데 그 수익이 나든가요? 3%, 5% 수익이 나면 그 다음날 7% 빠지고 그러면 안 한 것만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계좌 수익을.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3,300 넘고 신고가 행진을 벌이는데 내 계좌는 어떻게 돼 있느냐. 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정말 3천만 원으로 깡통 차신 분이 3천만 원으로 10억을 만들고 10억에서 25억 수익을 낸 그 일화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 얘기를 못 들으신 분이 있다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지난 시간 강의를 다시 보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낮에는 한국 주식, 밤에는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태까지 제가 설명을 했어요. 코스피 사상 최고가 3,300 돌파를 했고 코스닥은 1,000을 돌파를 했어요. 20년 만에. 예? 돌파했는데 다시 내려왔다 1,000을 다시 돌파했어요.
주도주가 없고 주포가 없고 오늘 같은 장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다 팔았어요. 외국인 기관도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코스닥으로 매매해서 개별 종목 매매만 하는 거예요. 순환매가 너무 빨리 돌아가지고 업종이 매일 바뀌어요. 올라가는 업종, 내려가는 업종이 매일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장에서 수익 낼 자신이 있어요? 매일매일 쉬지 않고? 재료가 안 먹힌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재료가 안 먹힌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재료가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시장은 수많은 재료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다우지수는 30종목이 있다. 그다음에 나스닥은 100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리고 S&P 500은 500종목이다. 그러면 미국은 이거 다 더하면 630개 종목만 있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이거는 각 지수를 대표하는,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이 있을 때 우리로 말하면 코스피 100하고 똑같은 거예요. 코스닥 150, 뭐 이런 지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국은 종목 수가 3만 개, 4만 개, 5만 개, ETF까지 합치면 아마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제가 카운트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자,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계좌 수익이 한 달에 10% 난다. 6개월에 60%를 돌파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제가 뭐 한국에서 정말 트레이딩으로 최고봉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같이 그 제야의 고수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들 제가 물어보면 수익이 어때요? 고개를 저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제야 고수분들 제가 있으면 테마주에 들어가서 물려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한테 해보면. 그럼 저는 얘기를 못해요. 너는 미국 주식 한다더니 수익이 얼마냐? 그냥 조금 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들은 지금 수익 못 나서 다 물려있다 그러는데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수익 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자, 보세요. 미국은 이 우주여행이라는 테마가 먹혀가지고 지금 7월 달에 인공위성을 발사하는데 거기 창립자가 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프 베조스라는 아마존의 CEO는 블루 오리진이라는 그 인공위성 그 회사를 만들어서 자기가 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이 막 폭발적으로 수익이 폭등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주항공주 지금 시장에서 먹히나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미국은 뭐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우주로 갈 그런 기술력이나 뭐 자본력이 되지만 우리는 아직 유인 인공위성을 발사한 적이 없잖아요. 자, 치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치매 그 바이오젠이라는 종목이 하루에 그 고가주가 막 40% 50% 급등하는데 우리는 치매 관련주들 어떤 게 치매 관련주에 진짜 대장주인지 알 수도 없어요, 지금. 자, 그다음에 베타 변이 바이러스 지금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다음 장면에서 베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지금 이거 심상치 않아요. 그리고 지금 아크 인베스트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아크 인베스트의 돈나무 언니라고 하는 캐시 우드 CEO가 우리는 지금 아크 인베스트의 그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ETF를 넣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 그 시세가 3만 달러를 깨졌었지만요. 지금 3만 5천 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바닥 찍고 돌아서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은 딱 칼로 이렇게 무자르듯이 쫙 잘라서 A, B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안 되면 이거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대체제가 아니고요. 보완제예요. 보완제.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 주식이 잘 나가서 신흥국 주식이 빵빵 터질 때는 미국 주식의 비중을 줄여서 이쪽의 비중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같이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1133원을 넘어서니까 외국인들 매물이 쏟아져요. 제가 오늘 보면서 놀란 거는 코스피에서 매도한 게 문제가 아니라 선물에서 1조가 넘는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야, 이게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지금 같은 장에서는 미국 주식을 하는 게 유리하다. 왜?
우리는 지금 연내에 금리 인상하겠다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미국은 금리 인상하겠다는 얘기가 적어도 내년 이후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다. 이쪽이 안 될 때 일로 간다라는 개념으로 유연하게 대응하신다면 지금 충분히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mRNA 백신. 이게 임상하고 CMO. 우리나라 지금 시장에서 먹히는 재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mRNA 백신 임상하고 CMO가 왜 먹히느냐.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잖아요. 제가 오늘 스튜디오에 오는 이 시간에도 신규 확진자가 갑자기 700명대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이렇게 해변에 앉았다가 갔는데 그 자리에 한 10초간, 15초간 앉아 있었는데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하는 거죠. 그리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20대, 30대 젊은 층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게 7월 23일 날 도쿄올림픽이 개막을 하잖아요. 무관중 뭐 어떤 형태로든 개막을 해도 전 세계에 있는 선수단에서 벌써 확진자들이 나오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면 이 성공적인 개최나 그 폐막이 보장돼 있다고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뭔가 경기가 취소되거나 다 귀국하는 조치가 나온다 그러면 시장의 글로벌 증시에 충격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일본에서 일어나는데 우리랑 상관이 없는데 왜 그러냐. 그만큼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다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한 락다운이 다시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경세가 재봉쇄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mRNA 백신 중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증시에서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거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들은 오늘 보면 임상을 국내 최초로 신청했다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위탁 생산을 받고 있는 CMO 시설을 갖추고 있다라는 게 있었어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팜이라고 하는 이제 그 mRNA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전에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뭐냐면 지금 얀센 백신을 만약에 접종하셨던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건 물 백신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없다. 그래서 미국의 그 기존 접종자들도 전부 화이자나 모더나로 다시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백신 방역에 정책적으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ST팜 같은 경우는 mRNA 백신에 굉장히 그 기술력이나 또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보면 차트상으로 여기에서 지금 상승 탄력은 굉장히 약한 편인데 시총이 지금 1조 7천억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이나 이런 면으로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근데 오늘 시장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부분적인 파셜리 락다운이 검토된다라고 하니까 제약바이오들이 다 오른 거예요. 제약바이오들이 다 오르면 어떻게 됐어요? 항공, 여행, 그동안 이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업종들은 다 하락하겠죠. 완전히 극과 극의 대척점에 있는 업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ST팜 같은 경우는 mRNA 백신의 3대 종목 중에 거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제약인데요. 이연제약은 mRNA 백신에 물론 것도 있지만 CMO 그 위탁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1년에 7억 도즈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겸비하고 있다는 거죠. 예? 7억 도즈로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차트 모양을 보면 이렇게 N자형 패턴으로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53,200원이 고점인데 지금 여기 보면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여기서부터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우상향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 가는 종목은 이런 종목들밖에 없다는 거죠. 뭐 또 한 가지 보면 중국에서 외자 판호를 개방했다라는 거에서 게임주가 가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더 갈 수 있느냐. 중국의 외자 판호가 선별적인 개방인지 완전 개방인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진이라는 종목인데요. 아이진이라는 종목도 역시 mRNA에 제가 항상 3인방이다라고 했는데 시총이 지금 가장 낮은 기업 중에 하나죠. 근데 단기적으로 상승폭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진을 보면 국내 최초로 mRNA 백신의 임상 일상을 신청했어요. 예, 임상 일상을 신청했습니다. 그럼 임상 일상을 신청한다고 그게 즉각적으로 백신이 상업화되고 승인되고 그러나요? 아닙니다. 국내 최초로 했다는 건데 임상 3상까지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재료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돼 있고 오늘 보면 이런 재료에 차익 실현하는 매물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이게 시장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작년도 생각을 해보세요. 2020년 3월에 코로나 팬데믹이 최악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냥 직진만 하면 됐어요. 어디로 직진하면 됐나요? 언택트로 직진하면 됐어요. 언택트 종목 중에 실적 좋은 거 아무거나 사도 됐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진단키트가 다시 지금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시젠, 뭐 휴마시스 같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또 가고 있어요. 시장이 지금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뭐 그 CMO 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형 제약주들 다 뜨더라고요. 얼마나 갈 거냐. 그런 점에서 보면 역시 퀘션 마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일단 출마 선언, 인맥주 대 정책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정말 입에 담지 못하는 마타도어까지 막 나오더라고요. 흑색선전이죠, 흑색선전. 인신공격입니다. 가족, 후보에서 인신공격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걸 만약에 하고선 내가 인맥주를 샀다. 이런 게 나오거나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했을 때 급락해요. 왜? 이 인맥주라는 거는 기업의 펀더멘탈이 있는 게 아니라 테마에만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춘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인맥주에 지금 손실이 나서 있다.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지금 우리가 그 42.195 마라톤 또는 100m 경주에 지금 출발선에 서 있는 거예요. 출마 선언했지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벌써 여기서 급등락에 나는 아유 넉아웃이 돼 있다. 그러면 인맥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매일 여론조사가 뭐 선거 당일 90일 전까지는 발표될 텐데 그거 보면서 매일 급등락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따라서 매일 대응을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돌발 악재로 내가 한 대 맞았다. 네? 그러면 그걸 감수할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죠. 적어도 내가 여기서 100%, 200% 수익을 내겠다고 들어갔으면요. 처음에 한번 살짝 잽을 맞았는데 마이너스 5%. 왼쪽 잽도 하나 맞았는데 마이너스 5%. 그로기 상태다 벌써. 마이너스 10%의 그로기 상태면 어떻게 100% 수익을 낼 수가 있겠어요. 인맥주에 대한 말씀은 제가 그렇게 됩니다. 인맥주는 그럼 언제까지 유효하냐? 그 야당이든 여당이든 경선을 통해서 최종적인 대통령 후보가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정책주가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새로운 정책주들도 제가 눈에 띄었어요. 그거는 차차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이 저출산 관련주입니다. 중국이 세자녀를 허용을 했다고 하면서 OECD 국가 중에 출산율이 제일 낮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결혼을 해도 부부가 애를 안 놓고 우리가 맞벌이해서 어느 정도 내 집 마련이 될 때까지는 우리 내놓지 말자. 뭐 이런 거를 각서로 쓰고 들어가는 결혼하는 부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아가방 컴퍼니의 경우는 장대 양봉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제 추천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서 그냥 장대 양봉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추세가 살아있는 것까지는 계속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과연 저출산이라는 이런 정책이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 중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넘버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넘버 투, 넘버 쓰리, 넘버 포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런 추세가 약팔이 먹혔다, 거래가 실리고 있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할 때는 자꾸 단타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급등했으면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조정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고 하지 말고 밑에서 사놓으면 급등이나 급락할 때 조정을 견딜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아가방 컴퍼니라는 정책주가 벌써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후보들이 아직 공약을 내놓지도 않았어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건설이라는 건데 지금 후보들의 공약이 뭐예요? 부동산 가격 잡겠다.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택건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고속도로나 철도 같은 거를 어디를 어떻게 해야 돼요?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면 지하로 보내야 됩니다. 지하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가장 큰 수혜주들은 뭘까요? 바로 건설이래요. 건설. 철도건 뭐건 건설을 해야 되는 거죠.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특수건설이라는 이 기업은 특히 지하 공사, 터널 공사 이런 데 특화된 기업이에요. 자, 근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개파락을 했던 이유는 유상증자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테마주들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대주주가 올랐을 때 먹튀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갑자기 유상증자를 발표를 해요. 이때가 대목이다 그러고 빨리 챙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실적이 나쁜 기업들은 그대로 무너져요. 부실 기업들. 대주주가 그냥 먹튀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무너집니다. 여기서 터닝을 하는데 이런 종목들도 정책주에 반열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사람인 HR하면 오래전부터 유명한 온라인 취업 포탈입니다. 일자리 관련주인데요. 올라가는 게 어때요? 이렇게 물결 모양 이렇게 갑니다. 천천히 갑니다. 급등주 단타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런 종목 하면 안 돼요. 그 대신 내가 장기 투자하시겠다는 분들은 이런 골짜기에서 사야 되는 거죠. 이런 골짜기에서 사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벌써 이게 언제서부터냐 하면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7월 1일이잖아요. 오늘 6개월 동안을 하염없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럼 진짜 큰 수익, 장기 투자를 해야 될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이라는 거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가 MD라고 하는 메가 스타디의 계열사인데 역시 온라인 쪽 또는 오프라인 쪽에 뭐 교육 또는 수험, 자격 수험 관련주들이죠. 자격증 관련주들. 지금 이런 것들이 여기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52조 최고가를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자리 관련주들이 항상 지금 정책주로 1순위에 꼽혔던 그런 업종과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할 거예요. 원조로 갈까요? 짝퉁도 좋아요? 물어보는데 우리가 저는 이제 그 항상 원조로 가요. 왜 그러냐? 그 마포갈비로 갔을 때 여러분들 진짜 원조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 저는 마포갈비를 먹으러 마포로 갑니다. 근데 물론 분점이 내서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는 각 지역에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조는 원조죠. 그럼 짝퉁은 뭐냐? 짝퉁은 비슷하지만 원조를 도대체 쫓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된다고 했는데 심각한 수준이에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숫자인데요. 과거에 4주 동안 그리고 최근에 토탈에서 그 4주 동안에 감염된 숫자를 한번 본다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UK가 어디예요? 영국이죠. 영국은 쉐어에 보면 92.3%가 감염이 된 거예요. 자, 그럼 미국은 어떻게 돼요? 미국 US는 1,472명인데 21.7%가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 중에 21.7%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거예요. 영국은 92%입니다. 심각한 수준이죠. 지금 락다운 얘기가 다시 나온, 봉쇄 얘기가 다시 나온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유럽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이 원조가 지금 인도발이다, 뭐 영국발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포르투갈, 그다음에 독일, 스페인, 싱가포르, 인디아 지금 이런 순으로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확산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또 효능을 할 수 있는 면역 100%가 될 수 있는 백신을 완전히 확신해서 개발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확산이 불가피하다라고 봐야죠. 그러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설명한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또 하나는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했는데 지난 26일인가요? 6월 26일인가 27일인가 여기 보면 그 비트코인은 6%, 이더리움은 17%가 올랐는데 여기 보면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시장에는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관련해서 향후 전망이 극과 극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멕시코 재벌이 자기 비트코인을 취급하겠다라고 했는데 폭등을 했는데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영국에서는 앞으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영국 내 영업을 금지한다. 이미 중국은 채굴을 금지했잖아요. 영국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올라가는 거예요. 지난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 가상화폐 시장과 디지털 화폐는 서로 다른 영역이다 그랬죠.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으나 그러나 잡코인들을 정리하고 정말 핵심 코인들만 간다고 하면 희소가치나 이런 쪽에서 오히려 제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걸 극단적으로 잘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가상화폐 관련주들 주가가 여기 보면 미국에서는 올랐는데 왜 한국은 내리냐. 제가 그랬죠. 원조와 짝퉁. 그래서 지금 보면 라이엇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상승률이 5월달, 6월달 대비해보니까 46%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라톤 디지털이라고 하는 데가 40.4%. 스퀘어 뭐 이런 데. 우리 기술 투자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지금 마이너스 24%. 비덴트 업비트, 두나무의 업비트를 하고 있는 24.6%. 그러니까 우리 기술 투자는 두나무에 8% 투자했고요. 에이티넘은 6% 투자했는데 비트코인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17%가 하락을 한 거예요.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을 카피하는 게 한국 시장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는 거예요. 이런데도 한국의 비트코인 관련주로 사시겠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 계좌에 있는 종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저는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주를 사놓고 있어요. 코인베이스라는 종목을 사서 사놓고 있어요. 지금 그게 수익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저는 미래 가치를 보고 산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에 올 때까지는 보유를 할 생각이라는 거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에 상장한 미국 최대,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처음 상장했을 때 한 주당 429달러였는데 지금 최저가가 얼마예요? 208달러. 반토막이 났잖아요. 여기서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터닝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미국 주식을 하면서 보유하고 있다는 기업이 바로 이거예요. 저는 지금 이 가치를 이제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걸 중기로 보고 들어간 거겠죠. 급등주 단타 하시는 분들 말고.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하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발이 안 먹는데 이게 원조다라고 원조집을 찾아갈 수 있는 예?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미국 투자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 주식 투자를.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엇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직접 블록체인을 채굴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 채굴에 지금 뭐 50%, 60%를 증가했다. 지난번 작년도에서. 근데 지금 중국이 막아놓으면서 채굴이 조금 원활치 않게 진행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2월 17일 날 한 주당 79.5달러였는데 지금 여기서 바닥 찍고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 5월 달 대비해서 이 가격이 아까 40%가 올랐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4월 7일 날 우리 보면 13,550원에서 지금 7,800원대까지 떨어지는 동안 여기서 이렇다 할 반등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사고 있고 개인들은 다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코인에 직접 투자했던 젊은이들은 지금 거의 뭐 곡소리가 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연들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봤고 그다음에 다시는 투자 안 하겠다라고 정말 뭐 평생을 모은 돈, 그러니까 직장에서 평생을 모은 돈이 반토막 됐다. 뭐 1억을 투자했는데 뭐 80%를 날렸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뉴스와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코인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인에 직접 투자를 하지 말고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라라는 말씀.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T넘 인베스트라고 하는 종목 아까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업비트의 두나무 지분을 6% 가지고 있었는데 7,480원에서 지금 4,300원까지 됐다는 거죠. 거의 반토막 났어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여기서 이렇다 할 반등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은 지분을 늘려가고 있었다. 개인들은 죽어라고 다 팔았죠. 자,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원조와 짝퉁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할 텐데요. 나는 한국 주식과 함께 미국 주식을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 하단 자막에 나가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고요. 또 샵 3772번으로 들어오시면 미국 주식에 관련된 모든 정보와 또는 그 제 수익률 또는 그런 앞으로의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전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미국 주식은 우리가 한국 주식 거래하실 때 HTS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여기 그 화면을 진짜로 가져왔어요. 자, 이 뉴스를 보시는데요. 제가 이제 6월 달에 나왔던 뉴스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저녁 8시 59분이잖아요. 이게 개장 전에 특징주라는 게 떴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녁, 그러면 거의 9시인데, 미국은 밤 10시 반에 시작하니까요. 당연히 개장 전이죠. 근데 여기 보세요. 버진 갤럭틱이라는 종목이 미국의 연방항공청으로부터
우주선 승선을 최초로 승인을 받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돈 내고 우주선에 탈 수 있는 고객을 니네가 모집해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번 타는데 우리 돈으로 2억인데 60명 모집이 마감이 됐다. 선착순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7월 5일인가 7월 20일부터 뭐 띄운다는 얘기가 있는데 7월 20일 날 띄운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예, 그 인공위성 그 기업에서 지금 띄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먼저 간다는 거죠. 그래서 버진 갤럭틱이 급등했던 거예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갖고 제가 속도를 낼 수밖에 없어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뉴스를 아까 본 내용과 다른 내용을 똑같이 이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개장전 특징주 이후에 또 새로운 뉴스들이 나왔잖아요. 새로운 뉴스를 보는 거예요. 자, 버진 갤럭틱의 창립자인 브랜슨 경, 버진 갤럭틱의 창립자인 브랜슨 경은 영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우주 비행에 동승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고객의 승객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아, 창립자가 내가 타고 가는 우주 비행을 같이 타겠다라는 거는 그만큼 안전이 보장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는 한국 주식은 잘 아는데 미국 주식은 모르겠다. 영어도 못하고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한 편견,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영어로 된 얘기 있나요? 영어로 된 얘기 물론 있죠. 버진 갤럭틱 뭐 이런 거. 한글로 다 번역이 돼 있잖아요. 한국 주식 매매할 때 HTS 보는 거랑 무슨 차이가 없잖아요, 전혀.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보면 이제 똑같이 우주 관광 면허를 취득했다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우주 관광 면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승객을 모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급등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과연 뭐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느냐 한번 보자는 거죠. 버진 갤럭틱이라는 게 저도 이 종목을 수없이 매매를 해봤는데 애증이 교차되는 종목이었어요. 제가 매매할 때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2월달 부분에 여기서 급락이 나왔었어요. 그럼 왜 급락이 나왔냐면 시험 비행이 연기가 됐다. 라는 것 때문에 급락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데서는 안 잡았어요. 근데 여기서 잡아서 많이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짧게 먹고 나오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이제 오르기 시작한 게 5월 달에서 오르기 시작한 거는 자, 7월 달에 우주 비행을 성공한다. 지금 5월 달에는 뭐냐면 그러니까 2년 만에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터닝이 돼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급등한 게 뭐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우주항공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급등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종목은 하루에 38%가 급등했는데 미국 주식은요. 제가 매매해본 경험에 의하면 이런 얘기는 어느 애널들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왜? 매매한 경험이 없이 매일 분석만 하니까. 근데 제가 매매를 해보니까 이렇게 갭상승을 하고 급등할 때는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 둘, 셋, 3일 동안 급락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지금 이만큼 갭상승을 한 다음에는 팔아야 돼요. 여기서 거래량이 엄청 터졌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매집인데? 이건 폭발인데? 길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수익을 챙겨야 돼요. 자, 급락이 나오면서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 하면 자, 이게 그러면 다른 비행업체나 이런 데서 계속 경쟁자가 속출하면서 고객을 모집을 한다 그럴 때는 수익률이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언더퍼폼을 하는 거예요. 언더퍼폼이라는 건 뭐냐면 목표 주가를 내리는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는 기업. 제가 우주비행과 관련된 종목을 막 찾다 보니까 이제 한화만 남은 거예요. 근데 아까 버진 갤럭틱은 막 하루에 38%가 급등하는데
한화는 주가가 어떻게 됐나 봤더니 이런 거예요. 왜? 짝퉁이니까요. 원전은 저쪽이고 원전은 지금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유인 우주 유인 인공위성을 쏘아 본 적도 없잖아요. 전부 무인 인공위성만 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료가 안 먹히는데 자꾸 미국의 버진 갤럭틱이 급등했기 때문에 한국의 우주 항공주를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이오젠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치매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했을 때 이때 올라갔던 게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이 300달러가 넘는 이 기업이 이때 80몇 프로인가 올랐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윗골이 길게 달았다. 이미 여기서 다 팔았어야죠. 지금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주식은 실전에서 매매할 때 좋은 호재가 나와서 폭발적으로 급등했다. 이렇게 여기서도 한번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폭발적으로 급등했다 그럴 때 팔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악재들이 나왔냐면 자, 이 약가가 너무 높은데 과연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미국 의회나 관련 그 감독기관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급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실전에서 매매하지 않으면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보면 치매 치료제 보면 뭐 셀리버리가 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때요? 치매 치료제 약발이 안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조와 짝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실 거예요. 한국은 원조가 없습니까? 있죠. 뭐가 있어? K-POP, K-드라마. 이게 한국이 원조잖아요, 그게. 그래서 SM이 가고 뭐 드라마 관련주 CJ E&M이 가고 그다음에 또 게임주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자,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제가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아마 넘겨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메타버스 대장주라고 하는데 우리도 뭐 선익 시스템 뭐 어쩐 종목들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역시 대장은 로블록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지금 처음에 상장했을 때 60달러였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러면 이 메타버스 이후에 다른 또 분석은 아무래도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미국 주식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대안으로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 자막에 나가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저랑 만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을 찍고 들어오셔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정책주 중에 이 탈원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선의 새로운 정책주로 부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시장을 보면서 좀 휠이 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만약에 투자하시는데 이런 게 도움이 되시면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저히 그 맹호 전문가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포털 사이트에다가 맹호 황윤석을 쳐보시면 저에 대한 그 모든 걸 검색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상호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하든 한국 주식을 하든 서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시고 잘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 좋은 수익 내시는 그런 새로운 대안으로 되실 수 있다면 저는 이 시간이 상당히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